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노피디는? MZ요? MZ. 넌 MZ니? 저는 MZ죠. 아직 29이니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삐띵 부자로 가는 게 삐띵 로드 오동협입니다. 여러분들 삐띵 투자하셔가지고 뭐 시세 차익이든 임대 수익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뭐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산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장사가 돼야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서 임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고,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모든 빚팅 투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란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들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 많이 내겠냐? 많이 못 내죠. 계속 임대료 올리고 이러면은 임차인이 그냥 떠나죠. 사업 접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많이 찾아주시는 지역이어야 되는 게 기본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20대부터 30대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살 때 기성세대들이 저 20살인 저희들을 보면서 도통 얘들 모르겠다. 어떻게 얘들 알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X였거든요. 미주수 X. X세대나 Y세대에 비해서 MZ가 뭐가 다르냐면은, 예전에 밥을 먹어도 그냥 배만 부르면 좋았어요. 지금 MZ세대는 배부르고 맛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보여지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본인 과시욕,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기록, 남들에게 이런 것도 알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림, 뭐 이런 것들이 이 내 구조에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MZ세대 잡으려고 하는 맛집 사장님이든 MZ세대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우리 사장님들, 그 MZ세대들이 많이 근무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고 싶은 그런 지역에 입점을 하더란 얘기죠. 임대인은 MZ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 건물을 사실 수밖에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이해해야 되고, 임차인은 고객, 고객들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M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겠죠. 삐띵 투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70을 먹었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20대, 30대인 이 MZ들이 뭘 좋아하고 뭘 소비하고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다니는지를 잘 보시고 그분들을 타켓으로 잡고 삐띵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이해를 하신 분들은 삐띵 투자를 잘 하십니다. 삐띵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MZ를 이해하시죠? 저도 MZ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세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